9.4 디벌징 펑션입니다. 디벌징 펑션은 영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디벌징 펑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 패닉하게 되면은 패닉되면은 여기에 버디 블락이 끝까지 완료되지 않고 중간에 끝나버리죠. 따라서 리턴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이 경우는 뭔가를 리턴하는 거죠. 이거는 유닛 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닛 투플을 리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건 이 경우예요. 패닉 같은 경우. 여기서 패닉이 발생하면은 X가 이게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예. X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장도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제가 하나 나와있죠. 예제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Some other numbers. 그러니까 홀수들만 서로 다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데 I에서 0 up to 보시면은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있고 이 addition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accumulate에 대해서 이 accumulator를 return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매치 요만큼이 expression입니다. 이게 뭔가를 return해서 값을 addition에 담죠. 그죠? 그런데 얘가 홀수면은 i가 return되는데 홀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담길까요 여기서? 그때는 아무것도 return하지 않는 겁니다. return하지 않으니까 담기는 것도 없고 다 그냥 건너뛰고 건너뛰어서 다시 포 문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요게 디벌징 펑션입니다.